9800님이 이성민 씨 팬이에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영화 밀양에서 처음 성민님 연기를 접했는데 그 후로 팬이 되었다고 문종국님의 네,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219님이 오 한번 직접 읽어볼래요? 네. 제가요? 네. 남다름 씨 잘 자란 정변의 아이콘 아역 때부터 팬이에요. 잘생겼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네, 이런 좋은 글을 직접 읽게 해드리거든요. 이성민 배우님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걸요? 네. 이성민 배우님 연기 너무 잘하시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마스크를 가렸는데 뭘 잘생겼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215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기분 좋으시라고 또 이런 거 읽게 해드리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9800님이 이성민 씨 팬이라고 소처럼 일하는 다자개왕 성민 씨 체력 관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 잘 챙겨서 앞으로도 소처럼 일해달라고. 와 찾아봤더니 2004년부터 매 세 작품 이상씩은 하셨더라고. 와 어떻게 이게 되죠? 그냥 계속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저는 뭐 연극할 때도 그랬고 연극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쪽 일을 하면서도 또 그렇게 되고. 그러네요. 안 힘드세요? 오히려 네. 그 집에서 쉴 때가 더 컨디션이 안 좋고 일을 할 때는 좀 적당히 긴장하고 살고 또 이렇게 리듬이 일정하고 규칙적이니까 네. 오히려 더 일할 때 건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체력 관리는 그럼 뭐 어떻게 하시는? 뭐 저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 집에 있을 때는 네. 예, 그렇게 관리합니다.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예. 그럼 오로지 연기로만. 아니 일할 때 필요하면 운동하고 운동도 잘 안 하고 웬만하면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와 촬영 마치고 지금 개봉을 앞둔 영화만 3-4개 됩니다. 대외비, 기적, 핸섬 가이즈, 리멤버. 와. 요즘도 혹시 촬영 중이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촬영을 쉬고 있어요. 잠깐.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0583님이 다른 배우 스타트업에서 김선호 아역으로 나온 거 인상 깊었다고 꽃미남 배우들 아역으로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주연 배우로 활약할 다름 씨의 미래가 기대가 된다고. 맞아요. 스타트업에서 한지평 아역으로 큰 사랑을 받았죠. 아니 다름 씨가 연기를 잘해서 시청자들이 서버병을 앓기 시작했다고. 어땠어요? 다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그 밖에도 뭐 정혜인, 임시완, 장기용, 이재훈, 유아인 등 많은 배우들의 아역을 연기했는데 이성민 씨 아역도 연기를 하셨었다고요? 네. 나를? 네. 언제? 기억. 드라마 화정에서 제가 그랬니? 네. 그래서 그때 사진도 찍었었어. 아 그랬구나. 네. 미안하다. 서로 많은 작품을 하니까. 오 혹시 다름 씨는 이때 기억나요? 네,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네.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꼭 한번 뵀으면 선배님을. 좋겠다 했는데 네. 화정에서 선배님을 뵈고 같이 사진도 찍으면서 되게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아역도 하고 나의 아들도 하고 네, 아. 그리고 이 영화에서 만났네. 인연이 세 번째나. 2344님이 드라마 기적에서 두 분 맞아요. 부자지간으로 나왔잖아요. 그러고 보니 닮은 것 같다고 보내주셨는데 영광입니다. 네. 오 실제로 다름 씨가 성민 씨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네 제가 연락 안부 인사나 연락을 드릴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평소에 호칭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떠세요? 아니 옆에 다름 군 어머니가 늘 계신데 네. 그런 소리를 하니까 민망한데. 네. 호칭 정리를 네가 좀 잘하는구나. 아까도 오자마자 어떻게 부르면 되냐고. 네. 아 누나라고 불러도 되냐고 그래서 심쿵했습니다. 아유 캔디라고 캔디님이라고 부르기로 하긴 했는데. 본인의 아버지한테는 아빠라고 그러지. 네. 그럼 다행이다.